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21일 화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다우존스 0.03% 상승, 나스닥 2.51% 상승, 신고가 갱신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지수 2.0% 상승, 독일의 닥스도 0.99% 상승했습니다. 자, 전일 코로나 백신 임상실험 결과 나온 회사들이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1단계 임상실험 성공적으로 전원 체내에서 중화항체에 발생되었다 라는 소식, 그리고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도 그와 비슷한 임상실험 결과 발표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나스닥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데요. 팡으로 대변되는 아마존 7.9% 상승, 애플 2.1%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4.3% 상승, 페이스북 1.4% 상승, 알파벳 3.3% 상승, 그리고 테슬라가 실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9%대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자, 나스닥 전일 2.5% 강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1조 달러 경기 부양책으로 추가로 집행 가능성 열려있는 부분 공화당에서 지금 발의해서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상당히 호재로 받아들여서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240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저항받다가 돌파 이후에 조금 숨고르기 양상으로 적절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나스닥도 큰 폭으로 한번 출렁거렸으나 그대로 끌어올리면서 신고가 갱신하고 있고요. 반도체 지수도 양호, S&P 500도 양호한 상황이고요. 독일의 닥스도 보시면 전고점 돌파하는 시도 나오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상해종합지수도요, 3%대 강한 반등 나왔습니다. 금리를 동결했거든요. 1년물, 5년물 대출금리를 기준금리 삼아 보고 있는데요.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나빠지진 않을 것으로, 좋아질 것이라기보다는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까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환율도 1200원 인근에서 계속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체크 하나만 좀 하고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0.7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6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 재개장된 미국 선물 좀 전에 보니까 조금 주춤거리고 있던데요. 자, 죄송합니다. 다우존스는 0.07% 약보합이고요. 나스닥은 전일 강하게 올랐음에도 다시 강보합 출발입니다. 양호한 흐름. 자, 개장 전 방송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좀 나오면서요. 코스피 마이너스 0.14% 하락, 코스피는 마이너스 0.16% 하락인데, 장 초반에 미국 선물 약세 때문에 같이 좀 흔들렸습니다만 중반 이후부터 적절히 반등 시도 나왔으니 양호한 흐름이다 할 수 있겠고요. 오늘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여기 코스피는 2217, 여기 전고점 라인을 강하게 한번 뚫는 시도가 나왔으면 좋겠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 어떻게 돼야 된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좀 유입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업종 대표주들을 간단하게 체크하자면요, 셀트리온, BBB와 함께 진단키트, 유럽 CE 인증 완료되어서 이제 팔로 열렸다. 자, 미국에는 셀트리온 USA가 담당하고 그 외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판매를 담당한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and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임상실험 식약처에서 7월 17일날 통과함으로 해서 전이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좀 밀렸어요. 자, 그러나 20일 권역인 31만 7천 원, 31만 5천 원 정도만 잘 지지한다면 양호한 흐름 이어갈 수 있고 닭트게 있는 전전이 31만 5천 원에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방송 한번 들어가 보시면 돼요. 올라탔다가 눌려주면 31만 5천 원에 매수할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33만 원을 뛰어넘은 갭 상승은 좋았으나 무너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33만 원. 일단 무너져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다시 지금 현재 동시효과는 뭐 양호한 편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셀틴 헬스케어도 11만 원에 저항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11만 원의 저항을 좀처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슈들도 있고 하니까 셀틴 헬스케어는 관심 있게 보시면서 그대로 홀딩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전략이 조금 달라졌죠. 33만 원의 저항권에서 매도하고 30만 원과 33만 원의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레벨업 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31만 5천 원권에서 매수 가능하고 이제 33만 원권 돌파 시도할 때 매수도 가능하다. 그것은 돌파하는 것을 따라가는 부분이고 한 번에 다 말고 한 번, 31만 5천에 두 번. 그런 식으로 적절히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전략이 좀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바뀌고 있죠. 저번 주 정도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자, 셀틴 헬스케어는 말 그대로 11만 원 돌파해야 되고 그 다음 10만 원을 지키면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꽁이 반가. 왜안 오나 생각했습니다. 지각이네. 자, 삼성전자 외국인 계속 매수해 들어오니 양호하다 말씀드렸고 점처럼 처지지 않죠. 다만 닥터케이는 청산했습니다. 왜? 한국 사이버결제 NHN 한국 사이버결제 매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추가 상승을 더 강하게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자 교체 매매인데 일단 2.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야 그죠? SK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도 청산하고 NHN 한국 사이버결제로 교체하라. 일단 성공입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거 한번 가면 7%씩 막 날라댕기거든요.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최근에 언택트 관련 주식 카카오 네이버 야 카카오 4.5% 한다. 카카오도 매수했거든요. 야 32만 원에 들어갔어요. 어저께도 추가 의견 드렸습니다. 자 조정을 받아 적절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20일 인근에서는 반등 나오거든요. 자. 딱 기다렸다가 20일 인근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수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여기 꼭대기에 따라가라고 이야기한 사람 있던데, 야, 참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잘 지켜보고요. 네이버도, 60일 인근까지도 추가로 밀릴 수 있는 권역이었는데, 다행히 반등 시도 나옵니다만, 20일권인 27만 7천원 얼마나 잘 하는가 여부 체크해 보시고요. 5G, KMW 계속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 LG화학 20일 돌파 시도 나오네요. 자, 오늘은 기존에 강세 보였던 언택트주가 최근에 한 일주일여 조정 받았는데요. 재반등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즌과 같은 진단 키트도 코로나 확산세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모멘텀 아직까지 있다 생각합니다. 자, 현대차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 눌림목 주면 한번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커피 한 잔들 하시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 써니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하시기에 방송이 퀄리티가 있다 생각하시면 공유 한번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유 한번만 날려주십시오.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지금 공유 한 번만 날려주십시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닥터케이도 힘이 나서 으쌰으쌰 할거 아니겠습니까? 공유 한번 날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방송 중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자, 코스피 1.02% 상승 출발. 코스닥 0.66% 상승 출발입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1%대 상승. 엔씨소프트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일단 양호. 카카오 3.7%. 야, 어저께 빠진 거 그냥 갭으로 다 말아 올립니다. 예야. NHN 한국사이버결제 2.36 가니까요. 이거 두 개 끊고 1로 바꿔 타도 무리 없었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공유 한번 날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1, 20초면 되는데요. 저한테 큰 도움 될수 있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 한 번만 날려주십시오. 자, 갭으로 상승했으니까요. 전고점 인근이 2200. 여기를 깨지 않고 이렇게 적당히,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적당히 여기서 반등 시도 넣으면서 오늘 강하게 돌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국인 강하게 들어옵니다. 642억 코스피에서 일단 매수 들어오고요. 자, 이 부분은 삼성전자 쪽으로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 듭니다. 삼성전자 들고 가면 된다라는 의견, 그죠? 틀리지 않았어요. SK하이닉스 도망치듯이 던질 필요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야, 카카오, 그죠? 카카오 4% 갑니다. 꽁이, 어저께 오빠가 사, 그래가 샀잖아. 대박, 어저께 산 거. 4% 간다, 야, 사자마자. 한 번에 안 죽거든요. 한 번에 죽을 수가 없어요. 주도주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강세 보이고 있고요. 며칠 강하게 올랐던 자동차 조정받습니다. 나머지 섹터 적당합니다. 적당하고요. 자, 네이버 카카오 많이 쉬었잖아. 그죠? 오늘 반등 시도 나옵니다. 자, 게임 주도 좀 쉬었는데요. 오늘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핸드폰 부품도 양호, 5G도 양호, 언택트, 한국 사이버 결제 필두로 한 핀테크 쪽 양호, 반도체 양호, 2차 전지가 강세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LG화학, 삼성 SDI와 같은 이런 2차 전지,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바이오주들, 기존에 조정받았던 애들 오늘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카카오 봐. 4.84 갑니다. 딱 기다렸다 잡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더 매스 포인트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엔소프트 좀 물려 있습니다. 이거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적당히 반등 나오면 되고요. 자, 카카오가 여기 21인근 여기 딱 샀거든요. 이틀 전에 한 번, 두번딱 사고 바로 반등 나오지 않습니까? 추가 상승하면 플러스 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고요. 순센텍이 좀 시원찮은데 지켜봅니다.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전일 기관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면서 반등 시도 나왔고요. 자, 추가 시도 상승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양호. 주도주들이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환율 더 하락해서 출발했습니다. 양호. 1199원. 자, 미국 선물 반등 시도. 양호.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모든 알림 반드시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입 안내라든지 수익 현황 한번 보시려면 카페 링크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닥터케이 슈퍼챗으로 후원도 가능합니다. 구독 옆에 보시면요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누르시고 닥터K 팬클럽으로 가입도 가능합니다. 팬클럽 가입하신 분에게는 그에 상응한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젠텍 대번에 반등 시도 나옵니다. 이거 흔들흔들 할수 있는 개별주기 때문에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이거 그냥 들어갑니다. 코로나가 아직까지 확산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키트 이런 수요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외국계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하이닉스 그동안 못 갔습니다. 반등 오늘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 그동안에 많이 억눌려 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좀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4, 5일 강하게 랠리했습니다. 오늘 좀 쉬어가려는 모습이고요. 조선주도 약간 반등 국면.
자, 계속 반복합니다만 무엇보다도 강하게 조정받았던 네이버 카카오, 엔소프트, 그리고 2차전지 LG화학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온라인 결제 섹터들 반등 시도 나오는 오늘입니다. 바이오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상승 출발. 자, 5G 오늘 조정권입니다. 휴대폰 부품 조정권이고요. 자, 외국인이 1250억으로 코스피 강하게 매수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69억 매도인데 곧 플러스 전환될 것처럼 보이고요. 기관이 378억 매도 중인데 연기금이 한 200억 정도 매도 중인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갭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추가 상승 준비 중인데요. 미국 선물이 한 번 더 치고 간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추가 상승 중입니다. 그죠? 0.16% 상승. 나스닥 선물. 나스닥이 확실히 강하죠. 왜? 현재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주도주 성향의 종목군들이 다 나스닥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현재 코스피의 외국인 1326억 들어오면서 양호한 흐름입니다. 뭐 사들어오겠습니까? 뭐 뻔하죠. 그죠?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뭐 이런거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한번 외국인 순매수 현황 9시 30분 되면 집게 넣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안 봐도 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자, 수젠텍 낙폭 줄이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시젠이 먼저 플러스권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같이 이 섹터로 묶여 있는 애들. 아, 얘도 강하게 땡겨 올리네. 아, 같이 따라갈 모양이다. 같이 따라오네요. 그죠? 자, 사고 싶기로는 시젠을 사고 싶은데 너무 꼭대기에서 못 삽니다. 그래서 수젠텍으로, 그죠? 대신 먹고 다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업종 내 키 맞추기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던 거는 이 카카오 같은 거 이런 거, 그죠? 끝까지 기다립니다. 끝까지. 와, 많이 올라갔네. 내려오기만 해봐. 딱 기다렸다가 20일인 거에서 딱 사잖아요. 그죠? 시장만 받쳐주면요, 이거 전고점 갑니다. 그러면 얼마를 먹는 겁니까? 한 4만원 넘게 먹는 거거든요. 4만원이면 10몇 프로예요. 10% 훨씬 넘어갑니다. 또 자, 매수 포인트가 어디가 중요하다? 꼭대기에서 잡지 말고, 꼭대기에서 잡지 말고, 사고 싶은 종목은요, 20일 인근, 우리 매매 포인트 다 여기입니다. 20일 인근에서 조정 적당히 받은 시점에서 매수하라. 그러면 실패가 적어요. 깨진 종목 있거든요. 엔소프트 있습니다. 엔소프트 있는데요. 엔소프트는 최악의 경우에 여기까지 82만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적당히 나중에 추가 매수하고 단가 확 낮아지거든요. 반등 딱 리바운드 나오면 성공입니다. 그것도 빠져나오기. 자, 20일에서 지지할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요, 깨져버렸습니다. 그죠? 일단 추가 매수 한번 했고요. 반등 나오면 추가 매수했기 때문에 단가가 또 여기 정도 아닙니까? 반등만 나오면 무조건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수익 내면서. 이렇게 우상향 살아있는 종목은요, 밑에 지지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요, 장중에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가 매수 포인트였습니다. 20일 인근 좀 고점이긴 하나 가는 놈만 워낙 하기 때문에
한번 시도하겠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뭐다? 여기가 다 지지권역이다 이겁니다. 다 지지권역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리바운드 92만 2천원권까지는 리바운드 나올 가능성 훨씬 높기 때문에 우상향하라는 겁니다. 우상향. 우상향하는 종목. 우하락하는 종목 쳐다보질 않습니다. 하질 않아요. 우하락하고 있는 거 시원찮은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마트 같은 거. 이거 뭐 하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못 올라갑니다.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 끝도 없이 빠지고 있어. 와, 이거 완전 저점이니까 많이 올라가겠지? No. 올라가는 놈이 올라갑니다. 이런 거 하라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 야. 우상향하는 종목 20일 인접할 때 매수하라가 닥터K의 첫 번째 팁입니다. 첫 번째 팁, 매수의 팁. 잡주 말고 우량한 주식을요. 소수님 반갑습니다. 주도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카카오 봐요. 어저께 한 4% 빠질 때는 속으로 XX 했습니까? 그대로 들어올립니다. 그대로. 좀 눌려주면 사들어갈 수 있습니다. 좀 눌려주면.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눌려주면 없는 사람 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저께 사 들어간 게 완전 퍼펙트지. 자, LG화학과 같은 종목도 야, 대번에 21선 탈환하죠. 자, KMW는 여타 5G보단 간 거 없기 때문에 전일 아침에 살짝 사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 더 눌려주면 공식적으로 매수 의견 드리겠다 했는데 사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왜? 5G 딴 건 날라갔어요. 딴 건 한번 볼래요? 에스텍하고 이런 거 저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기 위에. 근데 KMW?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시작. 그죠? 자, KMW가 만약에 조금 조정 받아주면 66,000원권으로 조정 받아주면 저거 무조건 주어답습니다. LG화학도 조금 더 조정 받으면 매수 가능합니다. 이거 지금 들어가긴 좀 부담스러워요. LG화학 너무 고점부입니다. 자, 셀티는 33만원 다시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셀티는 헬스케어도 10만 5천원 권역이니까 셀티는 헬스케어는 지금 사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티는 헬스케어 지금 1차 매수 그리고 10만원권에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사 들어가면 12만원권까지 노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15,000원 올라가면 15% 가까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고점 12만원 노릴 수 있습니다. 셀티는 매수 가능하다. 셀티는 헬스케어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은 전전일에 31만 5천원에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셀트리온이 당장은 아니라도 신고가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신고가 36만 7천원 33만원 돌파하면 한 번 더 추가 상승 가능하고 조금 조정 받고 힘 비축하고 그 다음에 치료제라든지 진단키트 그죠? 소식들이 한 번 더 뒷받침 해주고 하면 신고가 간다 생각합니다.
야, 참, 셀트리온이 감회가 새로워요. 셀트리온이 닥터케이프, 방송하면서 셀트리온을 지속적으로 4년째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방송 4년 차입니다. 그동안 안티들도 상당히 많았었고, 셀트리온 때문에. 왜? 던져라 한다고. 그죠?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으니까 던져라 한다고. 그렇게 안티도 많았는데, 요새 안티 별로 없죠? 왜? 좋게 보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제 이야기가 별로 안 틀렸을 겁니다. 제 이야기가 별로 안 틀렸을 거예요. 지나간 방송들 돌려보십시오. 셀트리온의 전략이 단기 전략뿐만 아니라 저기, 2018년, 부터 이렇게 하락하면서부터 제시해왔던 전략들이 틀린 것보다 맞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제 방송 시청자층이 거의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죠? 자, 외국인 매수폭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1744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기관도 코스피에서 매도폭 살짝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로그램 매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는 해석해 살수 있다 했습니다. 셀트리온도 단타 가능한 분은 33만 사 들어갈 수 있어요. 단타 가능한 사람만. 단타 가능한 사람만. 조건 달았어요. 왜? 치고 가면 강에 갈수 있고 조금 주춤할 때 적절히 줄여내고 다시 넣고 이렇게 할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못하면 안 됩니다. 신규 매수 좀 부담스러워요. 31만 5천원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요.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프로그램은 일단 양대 시장 매도세입니다. 매도세이긴 하나 매도폭 많이 축소했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유입되면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외국인이 한 3천억씩 사주고 기관도 같이 한 천억씩 역 이전 상황처럼 같이 쌍끌이 들어오면서 여기 전고점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고점을 뛰어넘는다면요. 이제 한 단계 더 위엔 2277까지 이제 트라이 해볼 수 있겠죠. 자, 트라이 하니까 옛날에 팬티 선전 턱과 트라이 벽딱 잡고 그게 생각나는데요. 그죠? 트라이 웃겨. 수젠텍 이런 것도 적당히 살수 있습니다. 수젠텍 살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뭉치면서. 자, 일본 개장상 0.62% 상승, 출발, 양호.
자, 카페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닥터케 주식 아카데미 카페 링크 걸려 있습니다. 들어와 보시면요. 수익 현황들, 팀케이 수익 공개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수익 공개되어 있고요. 6월 달에 대표 선수 두 명이 한 명은 4억 3,900, 한 명은 3,500. 야, 이 사람 휴가 같습니다. 석달 동안 10억 벌고, 한달 쉬, 좀 쉬고 오겠습니다. 휴가 갔어요, 지금.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들어가가지고, 보십시오. 잡주가 있는지. 그죠? 듣보잡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죠? 핵심 주도주만 가지고 매매해도 수익 날수 있다. 혼자 하기 힘들 겁니다. 시장이 워낙 흔들리거든요? 닥터케이를 코치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니는 좀 하냐? 닥터케이, 크루드오일. 매매 17승 1패 얼마 안 돼요. 12,600달러니까 1,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만 패가 없어요. 패가 한번딱 있습니다. 어저께도 손절했던 부분 만회한다고 그죠? 시간 좀 걸렸습니다만 패가 없어요. 거의 한번 딱 있습니다. 닥터케이는 실전과 이론이 겸비되어 있는 전문가니까요. 검증을 해보시고요. 닥터케이 팀으로 합류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100번 나을 겁니다. 자, 시장 좀 흔들립니다. 자, 외국인 선물이 1,000개 매도 때리면서 선물 1,000개 매도 때리면서 밑으로 좀 흔듭니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군으로 돼 있으니까 지수 흔들리니까 같이 쭉쭉쭉 흔들립니다. 자, 5G가 흔들리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나오는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도 약세로 돌아서는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 쪽, 자동차 차익 실현 물량 상당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강세 보이고 있고요. 화장품 쪽도 비교적 양호. 자, 2차전지 양호.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까지 플러스 보이면서 전기전자 양호. 자, 흔들림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선딱 끊어온 데서 딱 일단 멈췄어요. 거기 어딘가 봅시다. 어디? 전고점. 그죠? 그러니까 저항의 역할을 하던 부분이 돌파되고 나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는 거예요. 일단, 여기 선권은 2214. 여기 권역만 좀잘 지키면, 일단, 양호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 밑으로 처지는 2210 임금만 지켜도 양호입니다. 자, 더 간단히
조정은 가볍게, 상승은 강하게 하면 양호입니다. 양호. 지금 현재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전고점 인근에서 일단 스톱 양호. 자, 외국인 선물이 갑자기 한 700개 가까이 확 땡기면서 땡겨 올립니다. 닥터케이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 한다고요? 좌우지 장지지지 좌우지 누가 좌지우지 한다고요? 외국인 선물요. 외국인 선물 패면 빠지고요, 땡기면 올라갑니다. 자, 현선물 동시매수 전환도 가능해 보입니다. 외국인 코스닥도 일단 플러스권. 자, 선물도 여차하면 플러스 전환할 기세입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올 것 같다 그랬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세 전환. 이렇게 미리미리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미리미리 어느 정도 내가 예측을 어느 정도 하면서 그렇게 맞아 떨어져 가면 양호, 양호, 양호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양호. 프로그램 매수까지 동반되면서 외국인 매수 양대 시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에 여기 업종 대표주들, 그죠?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죠. 자, 코스닥이 확 땡겨 올라갑니다. 확 땡겨 올라갑니다. 외국인이 코스닥 갑자기 확 싸요. 그런 거 봐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올라가지? 왜 올라가지? 이런 거. 그죠? 이거 올라가죠? 저는 옆에서 보고 있어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외국인이 갑자기 확 땡깁니다. 그죠? 코스닥, 코스피, 코스피도 사 들어가고요. 선물만 매수세 전환되면 양호입니다. 양호. 자, 기관 외국인 코스피에서도 매수 확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5천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12만원 목표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 가능. 카카오. 31만 5천원권으로 쓱 밀리죠. 무조건 죽어 담아요. 무조건 31만 5천원권으로 슬쩍 밀리면 무조건 죽어 담아요. 야, 나는 조금 길게 한번 들고 가보고 싶, 한 일주일 이상 전고점까지 들고 가고 싶다 하시면 적당히 분할해 들어가십시오. 지금부터 슬쩍슬쩍 분할해 들어가십시오. 기회 안 주고 푹 땡깁니다. 슬쩍슬쩍 분할해 들어가십시오. 카카오, 카카오하고 셀틴 헬스케어하고 여러분들께 매수 의견 드립니다. NC소프트도 슬쩍슬쩍 사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잠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거꾸로 했습니다. 기침 소리 실컷 들렸겠네. 마이크 잘안 꺼야 돼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마이크 꺼놓고 이야기하다가 기침한다고 마이크를 끈다는 것이 오히려 켜놨네요. 아유, 놀랬겠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릴게요. 자, 외국인이, 여기부터 안 들렸을 것 같아. 외국인이, 기존에 조정 좀 받았던 주도주를 사들어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LG이노텍, 삼성 SDI, 카카오, LG화학, 하이트진로, 삼성전기, W게임즈. 그리고 기존에, 최근에 랠리 좀 했던 자동차 매도하고 있고, 엔소프트 매도한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시젠, 에코프로 BM,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군들 매수하고 나머지 좀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 놀랬죠? 아유, 죄송해요. 기침. 제가 가수 출신 아닙니까? 기침도 되게 크게 했는데. 아, 욕 같은 거안 했기에 다행이지. 그죠? 평소에 그러니까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마이크 끄고도 제가 습관적으로 저기로 대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지. 여기 마이크 껐다고 여기 대놓고 크게 했으면, 아유, 큰일 났다.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코스닥에 들어오면서요. 전고점 오늘 고점 돌파하고요. 코스피도, 돌파된 고점 부위 지지하면서, 돌파된 고점, 여기 돌파된 고점 지지하면서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는 구간입니다. 자, 175억으로 프로그램 매수세 코스피, 코스닥도 한 170억 가까이 프로그램 매수세도 동반되고 있는 상황. 외국인 아까 1800억 매수하고 있었는데요. 1900억대로 계속 매수세 늘어나가고 있고요. 선물 1000개 매도하고 있다가 그대로 끌어당기면서 마이너스 200개니까 곧 플러스 전환된다면 선물도 플러스 되면 현 선물 동시 매수되면서 강하게 추가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자, 좀 전하고 상황이 또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뭔가 하면요. 섹터가 뻘겋게 변하는 섹터가 더 많아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상승 중이고요. 오늘 자동차는 조정 받을 모양입니다. 조선주도 반등 나오고요. 건설주 좀 약세고요. 자, 네이버 카카오 양호하고요. 자, 엔씨소프트 W게임즈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음식료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자, 갑자기 반도체 소부장 쪽에 한미 반도체가 13.94%로 강하게 돌아서는 모습. 5G가 좀 약셉니다. 자, 언택트, 핀테크 쪽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비교적 양호하네요. 중국 면세점, 백화점, 화장품 이쪽도 양호. 2차전지 양호. 빨간 권역이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게임도 뭐 비교적 양호. 자, 코스닥을 외국인이
아주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2천억 가까이 매수더라고요. 코스닥도 매수세 계속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재반등 나오고 있고요. 자, NH는 한국 사이버결제도 조금 시원찮긴 합니다만 뭐 적당히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그에 비해 5G는 조금 조정 양상입니다. 자, 엔소프트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만 하고요. 셀트리 형제도 그만 합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으면서 코스닥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는 외국인이 2천억 가까이 매수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여차하면 플러스 전환될 것 같고요. 선물도 매도폭 확 줄이면서 지금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미국 선물이 지금 나스닥 선물이 0.29%로 추가 상승 중이고요. 다우 선물도 적당하니 가는 상황이니까 오늘 외국인이 강하게 한번 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상황 아마 양호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중국도 추가 상승 강하게 나온다면 오늘 그동안 상당히 오랜 동안 두 달여 동안 못 넘어가던 여기 전고점 2200 17권역 17은 벌써 넘었습니다. 그죠? 2200 21을 지금 달성하면서 얼마나 강하게 뚫고 올라가느냐.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하기도 하고, 강하게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갖고 있습니다. 코스닥 강하게 랠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비교적 양호하니까요. 매수 의견도 많이 드렸고요. 오늘 시장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광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